자, 소니 RX100 마크6를 쓴 지가 이제 제법 됐어요. 시간이 제법 됐는데 문제는 사진이 형편없어요. 일단 RX100 마크6를 제가 쓰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화각 때문이에요. 화각하고 사이즈, 카메라의 사이즈, 그 다음에 S로그. 요 정도 세 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블 액정이면은 뭐 평생 가겠지만 이게 틸트. 위아래로 셀카는 가능하지만 옆에서 촬영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얼굴을 안 찍기 때문에 옆에서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봐야 되는데 후지 같은 경우는 옆에서 찍을 수 있게 액정이 비스듬히 돌아가는데 소니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못 찍고 세로 사진일 때이 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데, 그 밖에도 단점이 한뭐 8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공개를 하려다가, 공개를 안한 이유가 뭐냐면, 로우 파일을 제가 못 열어봤어요. 로우 파일도 안 열어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팔고 있어요, RX100 마크6를. 문제는 뭐냐면, RX100 마크6에 단점 8가지가 있지만, 이건 다 참을 수 있어요. 단한 가지, RX100 전체에 있는 현상인데, 고감도일 때 ISO 6400으로 완전히 실내에서 조명 없이 찍었어요. 이 디테일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의외로 고감도에서 쓸만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나, 이게 이제 제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느낌이죠. 소비자가 이거를 봤을 때, 이 어두운 데서도 찍혀? 특히, 렌즈가 어두워요. 3.2에서 지금 이 밤중에 찍는데 찍을 수가 있다. 24-200mm라는 굉장히 좋은 화각, 여행용 화각을 놓고 지금, ISO가 6400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소비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쨍하게 안 깨지고 노이즈 없이 잘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JPG 파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노이즈가 없잖아요. 노이즈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다 뭉개버렸잖아요, 지금.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사진이 아니에요. 그림으로 따지면 화가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애가 와가지고 지금 손으로 다 장난쳐가지고 망가뜨린 그림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깨끗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찍힌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너무나도 많이 손을 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소니의 기술자가 너무 많이 손을 댔다. 내 사진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다 보니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면 여기서 보정이 불가능해요. 왜? 이미 여기가 지금 정보를 다 망가뜨렸는데요. 다 뭉개버렸는데. 보정을 한번 해봐요. 자, RX100용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RX100, 오토, 실내. 실내를 해서, RX100 실내 프리셋, 요거는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받아가세요. 이 라이트룸 유료로 하시는 분들만 쓸수 있는 거예요. RX100 실내. 자, 열심히 지금 샤프니스를 올렸는데 이게 살아나질 않아요. 여기는 살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기술자들의 지금 노력은 뭐였냐면 어떻게든 초점 잡은 부분이 쨍하게 나오게 만들면서 노이즈들이 안 나오게 감추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망가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후보정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자에. 그러니까 소니 직원의 후보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쓰기 힘들겠다. 왜냐면 여기, 이 느낌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똑딱이에서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후진 카메라. 말도 안 되는 옛날 이상한 카메라들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초기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냥 후진 사진. 쉽게 후진 사진. 딱 나오잖아요.
센서 후지고 센서 엄청 작고 1인치로 나올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엄청 1인치보다도 작은 센서에 그냥 폰카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사진이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토하는 사진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좀 너무 심했나? 그냥 느낌 받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같은 느낌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왜냐면 이런 생각 안 하시니까 평상시에. 토하는 느낌인데 이게 좀 먹은 게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세요? 왜곡돼서, 아휴, 이게 뭐 표현력이 약해서. 자, 어쨌든 이게 지금 JPG 사진이에요. 그러면 로우 사진이 이제 열렸잖아요. 제가 바빠가지고 그동안 이걸 업데이트를 못하다가 이제 처음 사진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로우에 이게 살아있어요. 자, 아웃포커싱이 됐지만 디테일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다음에 줄막가 있죠? 노이즈 좀 있죠? 이 노이즈가 훨씬 좋아요, 저는. 이 노이즈를 안 가리는 것이 더 좋아요. 이걸 심하게 가려버리면, 보정을 소니에서 해버리면,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줄들이 살아있죠, 지금. 줄들이 없죠. 그래서 예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눈을 깨셔야 돼요. 이거 아웃포커싱처럼 보이고 굉장히 예뻐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예뻐 보이면 안 돼요. 이게 토할 것 같은 느낌으로 느껴져야 정상적인, 눈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거는 제 주장이나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왜? 이건 디테일을 다 망가뜨려 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좋아져 버리면 이제 그거는 영원히 아마추어에서 놀아야 되는 게임이고,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봐야죠. 이게 또 후지죠? 후지지만 이건 지금 정보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정보가 없어요. 뭐 정보가 있어야 뭘 고치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적용한 걸 컨트롤 C 하면은 이게 세팅 값이 그대로 카피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그러면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느껴보세요. 이거 느끼셔야 돼요. 제가 사진학개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정말 드리는 팁이에요. 이 구독자가 많아지면 이런 거안할 텐데, 느끼셔야 돼요. 이런 강요 같은 거안 해요. 왜냐면 욕먹으니까. 누가 요즘에 강요를 해요? 근데 우리끼리니까, 아직 몇명 없으니까 강요를 하고 싶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강요하겠어요? 나중에 구독자 뭐 몇만 명 되면 이런 얘기 못 해요. 욕먹으니까. 근데 이 사진이 더 좋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 사진보다. 왜 좋을까요? 토할 것 같으니까 1번. 똑딱이 사진. 스마트폰 사진, 저품질 사진, 예? 그걸 느끼셔야 돼요. 아주 오래된 스마트폰이 아니죠. 그냥 3G, 그, 뭐, 가로본능 폰에서 나오는 그 사진이잖아요. 느낌이 안 오세요? 자, 포커스 아웃돼서 예쁘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포커스 아웃이 아니에요. 뭉개진 거지. 뭉개진 것과 포커스 아웃을 구별해야 돼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 퀵 차지 부분 한번 봅시다. 여기 디테일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로우의 디테일이죠? JPG로 가면, 하나, 둘, 셋. 이게 JPG의 디테일이에요. 자, 뭔가 싼 느낌 나죠? 여러분도 나죠? 싼 느낌? 로우로 갔어요. 자. 비싼 느낌 나죠? 이 노이즈나 이런 결과물보다 얘가 훨씬 깨끗하고 잘 나와서 팔아먹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쥐어짜고 왜곡시키고 어떻게든 지금 그 마지노선까지 데려다 놓고 사진을 망가뜨린 이 모습이에요.
이건 사진이에요. 좋든 안 좋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고 또뭐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눈이 다르니까 다양성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다양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좋다고 하는 다양성은 그건 다양성이 아니라 무지죠, 무지. 이게 결과물이 너무 좋아. 정말 쓰기 좋아. RX100 마크 6. 아, 진짜. 밤중에도 노이즈 하나도 없어. 6400으로 그냥 깨끗해. 깨끗하죠. 다 지웠는데. 지금 이거를 내 주인 허락 없이 지금 카메라가 혼자서 지웠는데. AI야? AI의 반란이지. 지가 왜 지워? 내가 선택을 못하게. 이걸로 충분히 지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뭉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뭉개겠다는 거지. 네가 뭉개지 말고 샤프니스 이만큼 주고 오히려 여기다 그레인 더 주고 나는 응? 나는 그레인을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거지. 노이즈 리덕션 다 없애버리고 컬러는 근데 컬러 노이즈는 살려야 돼요. 왜냐면 컬러 노이즈 되게 심하거든요. 보세요.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이 빨간색이랑 막 녹색이랑 그냥 RGB가 막다 보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이 사진하고 어떤 사진이 더 좋은 사진일까요? JPG, RAW, JPG, RAW. 어떤 사진이 더 좋아요? 여기 뒤에 멀찌감치 물러나셔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에요? 이게 소비자에게 판매해 먹을 때 훨씬 좋은 사진이죠? 그리고 진실은 이 사진이 좋은 사진이 정답이죠. 이거는 뭐 모범 답안이 아니라 정답이에요. 이게 맞는 사진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요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싱한 해산물, 살아있는 고등어. 이거는 고등어 통조림. 이미 소니 직원이 만졌어. 그래서 요리를 했어. 가공을 했어요. 그러면 통조림에서 꽁치나 고등어를 꺼내서 요리를 할때 요리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줄어들죠. 얘는 지금 펄펄 뛰고 살아있어요. 그럼 이 고등어 갖고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죠. 통조림보다 훨씬 많은 경우의 수와 비전이 생기죠.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편하고 소비자가 행복하지만 이거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 JPG보다 RAW가 화각이 넓어요. 왜 넓을까요? 간단하죠? 얘또 보정을 한 거지. 렌즈를 이미 지가 보정을 한 거지. 왜곡. 그러니까 핀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정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거 지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지워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야죠. 안 보이죠? 최대한 자르는 거죠. 자, 이렇게 잘라야 되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죠. 손 대면 작아지는 거예요. 왜곡을 바꾸면 사진이 작아지는 거죠. 딴 것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이 사진. 이게 더 커지죠. 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어떤 사진이 좋아 보여요? 자, 사진학개론을 보시는 분들의 눈은 이제부터 로 여기에 맞춰줘야죠. 응? 여기 디테일 한번 보세요. JPG 디테일 지금 뭉개졌죠. 로우에 보면 지금 이게 살아있죠. 비록 노이즈 많고 이막 잡동사니 이런 줄 가고 막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 느낌, 싸구려 느낌은 여기서 사라진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야 되고 RX100 마크 6 리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로우 사진에 만족한다. 괜찮다. 이 정도면 내가 바꿀 수 있다.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로 오면 내가 만져서 충분히 괜찮은 사진처럼 만들 수 있다.